고뇌에 찬 50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짠하네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 설명한 건데 틀린 걸 찾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 광역도시계획 맨날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돼. 광역계획권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죠. 광역계획권에 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해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군이죠. 도시군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도시군이 특광, 시군 이렇게 되니까 특별시하고 일반시하고 이렇게 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둘 이상의 시군이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같은 도 안에 있는 시군에 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특광, 이것도 도시기 때문에 도지사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해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지정하냐면 의심 지정한다고.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의심 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지문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얘는 이제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얘는 특수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수립하는 거예요. 공동수립합니다. 이런 얘기죠. 국장이 지정했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번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야, 인간적으로 없음에다 답을 쓰면 되겠니? 야, 문제 내는 사람이 그 없음에다. 아, 진짜 너는 눈에 확 띄네 그게. 앞자리에 앉아서. 괜찮아. 얼마나 그 짐은 네 개를 읽으면서 고뇌에 찾겠니 네가. 문제 내는 사람 양심이 있지야. 어떻게 없음에다 답을 써놨냐. 없음에다가 2번이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단독이나 공동으로 상급기관의 장 있죠. 시도지사라면 국장, 시장군수라면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디귿번 지문은 리을번 지문은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승인을 신청해야죠. 예,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수립해요. 시도지사가 안 하면 장관님이 단독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안 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단독 수립으로 갑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시도지사가 수립했다면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는 얘기죠. 시도지사가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 안 했으니까 장관님이 단독으로 수립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한 개입니다. 그렇죠? 네. 81번 같은 문제가 어렵기도 한데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니은번 하나만 틀렸는데 어느 분은 디귿번이 틀린 줄 알고 하나 이렇게 써서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관한 이런 거예요.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하니까 특광, 뭐 자치시 자치도도 있어요. 시군에 대한 지역계획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수립하는 거예요? 특광 시장군수만 수립하는데 얘는 특수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얘는 일반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정해주는 거죠. 따라서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뭐 돼야 돼요? 부합돼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았다 그러면 특수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자 틀렸어요.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가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일반계획이라 시장군수가 수립해야만 합니다. 근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지방의 소도시에 지방의 소도시 그러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동시에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 자, 이러면 지방의 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소도시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맞죠? 예. 3번은 이런 거죠. 수립은 이자들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다면 지역계획이니까 승인 안 받죠? 예, 확정하고 일반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3번 질문은 아 이거 아니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기본계획 수립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라? 지역계획이라 누구만 수립한다? 시장 군수만 수립하고요. 4번 질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수립했다면 확정하고 맞죠?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받아야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역계획이기 때문에 장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계획이죠. 그러니까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라 타당성 검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 정도 알면 되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건가요? 예. 83번에 보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예, 이게 제일 뭐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가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다섯 가지 계획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맞아요? 두 번째는 용도구역이죠. 자, 용도구역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채소구역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계획.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수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특수 계획이에요. 얘는 복합 개발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능, 미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맞죠? 여기에는, 자, 환경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된 건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하는 거고, 이미 개발 가능한 토지 딱 정해졌으니까 이거를 통째로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어요. 1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돼서 나대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두 번째가 주민입니다. 얘는 이제 주민이, 주민 그러면 여기 이해관계에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 예. 여러분 공법은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포함이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민은 자 당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뭐 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일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거를 제한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기지. 뭐를요? 기지. 기가 기반시설. 지는 지구 단위 계획. 그랬을 때 도로의 설치 이렇게 나오죠. 이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뭐로 바꿀 수 있으면 되냐면 기반시설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맞죠? 네. 세 번째는 시도지사는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같이 심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건축물과 관련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도지역은 건축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얘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련된 거 이거죠. 용도지역 지정변경하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뭐고? 용기. 용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건축물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뭐와 관련된 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럼 용도지역 지정변경에 관련된 걸 뭐로 바꾸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걸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이 위반 결정돼서 결정권자가 뭐를 하면 고시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다고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예. 근데 기득권자는 보호가 돼요, 안 돼요? 하여튼 공법은 기득권자 무조건 되고 보호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얘 결정 고시한 날이 있죠? 그날로부터 몇 월 안에, 3월 안에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뭐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고 5번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기득권자죠? 그러면 얘는 3월 이내에 뭐는 해야 돼요? 신고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셨어요? 그래. 이번에는 용도 지역이죠? 싹 지우는 거예요. 하나씩 가면 되죠. 보세요. 용도 지역을 지구도 지워 이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모여서 결정 고시해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제 여기다 써주면 돼. 하나씩 지형도면을 모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그 효력이 뭐냐면 행위규제예요. 효력이 뭐라고요? 행위규제. 근데 용도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받는다고요? 대통령령. 대통령령 기억나세요? 네. 대통령령.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시끌벅적한 게 국회법 개정안 그 대통령께서 거부하셨죠.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 왜 거부권 행사인지 알아요? 응? 뭐 때문에 왜 그걸 왜 거부하게 됐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법을 입법 기관은 국회죠.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가 만들어요. 그럼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위임된 거는 대통령령, 시행령이에요, 이게. 이거는 대통령이 만드는 건데, 문재인지 아시겠어요? 국회에서 요번에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야, 이 대통령령에 있는 것도 불합리하면, 대통령령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국회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 하신 거죠. 이 대통령령은 시행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입법기관이 니네들이 이것까지 하면 상권 분립에 뭐 어쩐지 저쩐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표정이요? 관심도 없습니다. 정치하고는 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국회가 한다면 대통령의 입지가 뭘 죄송하긴요. 뭐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예. 내 것도 아닌데요. 예.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힘싸움이 된 거죠. 근데 이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 용도 지역별로 용도 규제를 가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죠? 이거를 규제하게끔 돼 있어요. 됐나요? 예, 근데 여기 용도 지역 지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특례. 특례가 있다는 거죠, 요거? 예, 특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라면, 맞아요? 예. 자,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뭐하면? 같으면 이거를 찾으면 돼.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결정이 없어도 언제 준공 인가일에 이웃된 용도 지역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별도로 뭐는 해주라고요? 고시는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갖고 틀린 거예요. 이게 고시를 빼버려야 돼. 별도로 고시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틀렸어요. 문장인지 알죠? 예. 네. 네. 자, 두 번째는요, 도시지역으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항도 이렇게 공부했죠. 어항까지는 잘 알아요. 그럼 이 도의 쓰임이죠. 얘는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지정이 됐다면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어항구역, 항만구역인데 얘가 어디에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지정돼야지 여기가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 지역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래요. 잘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전국 택은 도시 지역 되는 거죠? 예,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에요. 단, 이런데도 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게 한 것은 포함 제외. 그 다음에 국은 산업단지 중에서 세 가지죠. 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여기에 농공단지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쵸? 이거를 알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3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그러면 안 돼. 여기에는 농공단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됐어요? 어떤 산업단지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지역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산업단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X라고 X라고요. 4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전원개발사업구역만 지정되면 도시지역 돼요. 근데 뭐를 위한 거예요? 수력발전소만을 위한 것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그대로 여기는 무슨 지역에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속한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자, 5번 지문은 관리지역에서의 특례죠. 네,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그쵸? 예,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래서 많이 외운 거야. 관, 농, 농, 관, 산, 농 또는 자, 이렇게 외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관리지역 안에 산, 보전산지로 지정됐죠. 그러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됩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래요. 그게 뭐 이렇게 틀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뭐 본인만 틀렸겠어요. 대부분이 틀렸을 거예요. 제가 뭐 짜증을 내서 뭐 합니까? 그 자기가 틀려놓고. 아, 나 진짜. 해설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지.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하시네. 85번.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많이 외웠죠? 건폐율은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라고? 50. 근칠? 근칠? 준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외웠나요?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40. 건폐율은 이렇게 외웠네요. 1번. 준칠. 준팔.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예. 용적률은 500. 맞아요.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근 아니죠? 그러니까 80이죠. 그리고 용적률은 1300이고요. 1200 없잖아요. 보전녹지지역은 20, 80. 얘가 맞네요. 계획관리지역은 40, 10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80. 아유, 그래요. 이거는 다 맞히셨네. 암기에 강하구나, 우리가. 암기에. 좋아요. 이번에는 용도 지구 나온 거죠? 예, 용도 지구 한번 설명해. 용도 지역에 관련된 행위지 아니 용도 지역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끝난 거네, 이거.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돼.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특례가 나오는 거죠? 미지정 지역에. 무슨 지역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미지정 지역에서는 이걸 따를 수가 없잖아. 여기는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되어 있으니까 미지정 지역에 대한 용도 규제나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죠? 요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어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미세분된 지역 있죠? 미세분된 지역이라면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 거? 보전 녹지 지역 거. 보전 녹지 지역 해야죠. 요번에 관리 지역인데. 관리 지역인데 미세분된 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디 거 따라야 돼요? 보전 관리 지역 걸 따라라. 요거 물어본 것 같아요. 1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맞죠? 이거예요, 이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다. 이거를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다? 틀렸지.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라 무슨 녹지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보전 녹지지역으로 바꿔야죠. 2번이 틀린 거죠? 예.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은 어디 것 따르면 되는 거예요? 보전 관리지역의 규정을 따르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었었죠? 예, 그래요. 예.
농지법에 따른 농지증 있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는 적용되지가 않지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면 적용됩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제 있죠? 얘는 도시지역에는 적용된다 안된다? 안돼요. 자, 87번 원래는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네.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죠. 근데 지금 하나는 어디에 걸쳤대요? 생산 관리 지역에. 하나는요? 자연 녹지요? 자연 녹지 지역에 걸쳤네. 일단은 녹지 지역이 꼈으니까 무조건 되고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받는다고요? 각각. 녹지 지역에 끼면 각각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생산 관리 지역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얼마래요? 160. 160이래요. 예. 그럼 이거부터 따져볼까요? 160은 연면적이죠? 대지 면적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자, 용적률은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용적률이 얼마죠? 80이요? 예, 여기 80.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여기 봐봐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괜찮아. 용적률은, 무슨율은요? 용적률은,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가르쳐 줬으니까. 연면적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면적은 됐나요? 자, 대지면적에다 뭘 곱하면 용적률을 곱한 걸 뭐로 나눠주면 돼요?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서 이제 암산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는 0.8이죠? 예, 160은 0.8 X. 그러면 X는 얼마예요? 200.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 얼마 걸쳤다는 거예요? 200 걸쳤다는 거예요. 근데 대지면적이 총 얼마라고 그랬죠? 500.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얼마 걸쳤어요? 300.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을 수 있는 각각 적용하니까 여기는 160 일단 나왔죠? 그럼 여기에다는 300 곱하기 용적률 얼마입니까? 100이에요? 100을 100으로 나누니까 1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에는 얼마 할 수 있어요? 300. 그러면 여기에는 160, 여기에는 300. 합치니까 46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그 대지 면적 구한 거잖아요. 대지 면적. 그쵸? 예, 그래요.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래요. 잘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거 싹 지워요. 네, 요거 싹 지워. 요거에다 이제 요거 빼고 싹 지우고. 뭐 물어본 거냐면, 용도 지구 물어본 거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얘는 결정 고시가 되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얘는 원칙 무엇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 조례가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가 고도지구예요. 무슨 지구요? 네,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하는 거죠. 이 높이 규제는 조례가 아니라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최고 높이하고 최저 높이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고 높이를 정했으니까 여기를 초과하는 건축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최저 고도지구는 이렇게 최저 높이 정해준 거죠. 여기에 미달되는 건축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어쨌든 무엇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하나 좀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공항시설보호지구죠.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항공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연치락지구 나오죠. 예, 자연치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 거냐면 녹지지역. 무슨 지역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전용도 지역에 집들이 뜨문뜨문뜨문 있으면 그 주거생활하기가 편리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보전용도 지역에서도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무슨 치락지구라고요? 자연치락지구. 그러니까 얘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근데 얘도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수준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용도 규제를 받고. 맞아요? 얘는 건폐율 완화되는 거죠. 얼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얼마니까 60%에서 건폐율을 완화시켜줘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집단치락지구라고 있어요. 무슨 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는 어디에? 개발제한구역. 이것만 알면 돼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여기에 치락정비하기 위한 거죠.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건 무조건 되고 어느 법을 따르라고? 개특법을 따라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지능지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는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엇으로? 조례. 1번 경관지구 나왔죠? 조례 나와야지. 도시군 관리계획. O예요? X예요? X. 최고 고도지구 나왔죠? 고도지구 나왔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 높이 정했겠죠? 그러면 그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번이 딱 맞네. 공항시설 보호지구 나왔죠? 어느 법이라고? 항공법. 치락지구 그러면 안 되겠지. 여태껏 설명해 줬으니까. 치락지구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자연치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에 개특법이 나왔죠. 그러면 치락지구 앞에다가 뭐를 써놓으면 돼요? 집단치락지구라면 이렇게 돼야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나왔죠. 조례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어디라고? 개발지능지구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9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여기죠? 여기 그쵸? 예, 여기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가 정택이 10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러면 안 돼. 지정된 지역에서 10년이 경과된 지역 이러면 틀려요. 여기에서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사업,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 하겠죠. 예, 그 사업이 끝난 후, 사업이 뭐한 후? 끝난 후 몇 년이 지난 지역? 10년이 경과된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요? 지정된 후가 아니라 사업이 끝난 후.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원래 규제는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는 규제 대상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용도제한 어떻게 할 건지,
건폐율, 용적률. 얘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관련된 거 있죠?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난개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또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와 관련된 거 반드시 들어와야죠. 예, 그러니까 2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교통처리 계획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되 복합개발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거죠. 용도 제한도 못되고 완화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완화돼요. 건폐율은 최대한도 얼마? 150% 이내에서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하고 맞아요? 자, 건축법상 높이 규제도 완화돼요 안 돼요? 이것도 완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있는 건 다 완화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다만 대지의 분할 제한이나 건축선이나 대지 안에 공지 규정 있죠? 요거는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 여기 한번 볼까요? 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 요것도 이제 지우고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어디라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이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있죠?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여기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곳의 행위규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는 곳 있죠? 이런 곳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여기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있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곳에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맞는 건 몇 번이에요?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이제 행위규제를 해야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줘야죠.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이다? 3년.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라진다. 이렇게 돼야죠. 어디가 틀렸어요? 2년이 틀렸어요. 2년이. 자, 이번에는 90번이에요.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예요. 이제 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된 거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죠.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있었다.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맞아요? 그러면 지목이 모인자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맞나요? 자, 원칙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니까. 맞아요? 근데 시장군수 외에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6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고 만약에 매수 결정을 뭐 했다면? 통보했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해야죠. 자, 이때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시법을 준용해요. 어느 법을 준용한다고? 공시법. 그 얘기는 원칙, 매수 대금은, 무슨 대금은요? 매수 대금은 공법은 무조건 되고 뭐라고? 그치. 제 얼굴에 벌써 현금 좋아한 거라고 딱 써 있잖아. 그쵸? 예, 어느 분은 저 얼굴 속에서 만원짜리가 생각난다는 분도 있어요. 자, 매수 대금 원칙 뭐로 지급해야 돼요? 현금. 근데 이제 매수 의무자가 누가요?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도 원칙은 뭐로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인데 매수 대금이 3천을 모아하면,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채권으로도 지급할 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매수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 매수를 거부해.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연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몇 층 이하? 3층 이하에. 3층 이하니까 단독주택이겠죠? 그 다음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는데 2종 중에서 단한 노단은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돼. 단이 뭐죠? 단란주점. 안은 안마시설소. 노는 노래연습장. 단은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공고일로부터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이렇게 따져야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은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맞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아니라 원칙은 시장 군수에게. 그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으면 6개월, 그쵸? 결정을 통보했다면 2년 안에 매수해줘야죠. 이게 바뀌었고, 자 이번에는 4번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면 3층 이하에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는데 단한 노단은 제외된다. 얘가 맞네요. 예.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도 원래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인데 매수 대금이 3천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지급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문제예요. 주로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는 자 보세요. 그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있어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요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뭐하고자 하는 자, 개발하고자 하는 자예요. 이 자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으니까 하기 전에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이 얘기, 이 얘기.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면 되는 거지. 아, 공법에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믿어요? 못 믿어요? 아, 못 믿는다니까 무조건 되고. 허가 받아요? 신고해요? 허가 받았어요? 신고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허가 받은 자, 신고한 자를 공법에서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믿으면 협의를 하지. 됐어요? 절대 허가나 신고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정비법에 의해서 무슨 사업이요? 정비법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공법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얘네들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보세요. 허가 받은 걸 변경하려고 그래요. 원칙은 변경하기 전에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경미한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하라고? 뭘 또 신고를 하고 해? 또 틀렸네. 또 틀렸어. 뭘 신고를 해? 그냥 대전경찰서에 신고해버릴 겁니다. 왜 신고를 해? 경미한 걸. 경미한 건 허가 없이 하는 거야. 뭐 없이 한다고? 그래, 괜찮아.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아, 여기 토지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경미한 거 한번 봐봐요. 사업 기간은 뭐 하는 거? 단축. 맞아요? 면적은? 축소. 축소인데 몇 프로? 5% 범위 안에서. 이런 거는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됐나요? 예. 아유, 괜찮아요. 예. 그러면 얘는 허가냐 불허가냐를 내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개발행위의 규모가. 개발행위의 규모가 뭐 해야 돼요? 적합해야 돼. 주, 상, 자, 생, 만. 공, 관, 농, 산만. 보전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어야 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전녹지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5천 미만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됩니다. 맞죠? 예,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합니다. 그럼 기준 면적이 얼마니까? 3만. 3만 미만이라면 시장군수가 그냥 허가 내주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에.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근데 이 기준 면적 이상이에요. 기준 면적 이상이면 원래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부피가 지금 나온 것처럼 얼마?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이런 거 허가 내주려면 원래는 허가 내주면 안 되거든.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요? 내줘야 돼. 그럴 때는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뭐 내주세요? 허가 내주세요. 맞는 얘기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안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장 주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시행자의 뭘 듣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92번. 자,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의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볼까요? 농업용으로 취득한대요. 허가 내주죠? 대토한대요. 허가 내주죠? 농업 대토는 몇 년간 이용해야죠? 2년. 자기의 주거용이면 허가 내주죠? 몇 년간 이용해야죠? 3년. 사업용은? 사업용은 4년. 자, 기타는? 기타는 뭐 현상보존용, 임대사업용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토지를, 허가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자들이 요 의무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이행명령을 내려요. 뭐를 내린다고? 이행명령. 몇월 이내에서? 3월 이내에서. 근데 요 기간 안에도
3월 이내에서도 이행을 하더라 안 하더라 싸가지 그럴 때는 뭐를 부과한다고 이행 강제금 토지니까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얘는 토지 가액이죠?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이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방치 임대 변경 왜 그쵸? 네, 그러면 질 먼저 변경이죠? 5 B번은 임대죠? 7 C번은 방치죠? 10 5, 7, 10 이렇게 돼야지 됐나요? 근데 이거 안 읽고 그냥 어? 10, 7, 5 이렇게 1번에다 답 쓴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국회법인데 국회법은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에? 지난번 건축법, 주택법 열심히 설명해 줬죠? 예, 국회법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정도까지는 정리하고 오셔야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